안녕하세요. 지난주에 전기 가온 벌통 작업을 하면서 정말 세력이 좀 약했던 벌통들은 좀 미리 표시를 해두고 봄벌 깨우면서 번데기장 또 충 애벌레가 있는 것을 추가로 보충을 해줬었는데 좀 잘못됐네요. 어떻게 잘못됐는지 한번 볼게요. 이렇게 벌통 위에다가 돌멩이 하나 앞쪽에다 내놓은 거는 보충해 주도록 표시해 놓은 건데요. 지금 열어봤더니 두 장이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또 전기 가온판을 제가 항상 일정하게 한 소비 벌집 하나 정도는 띄워두고서 놓는데 지금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봤더니 지금 번데기 그리고 애벌레 있는 것이 이 전기 가온판 밖에 있습니다. 그러면 전기 가온판 안에는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 바깥에는 온도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겠죠? 그래서 지금 정도면 일주일 됐으면은 이 그 번데기들이 태어나올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. 그리고 안에 보면은 그 애벌레들이 있죠. 그래서 이것도 이미 다 자라서 일주일 정도 되면 다 번데기로 덮여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죽어져 있습니다. 안타까운 일이죠. 그래서 아마 얘는 그대로 살 확률이 너무 적죠. 네, 이렇게 많은 거. 이게 지금 번데기는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지금 이게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애벌레들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이만큼은 다 죽은 겁니다. 그리고 이것들도 아마 죽었을 좀 확률이 높은데 혹시 모르니까 사진 좀 찍어 놓고요. 과연 태어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기 가온판을 뒤로 빼놓고요. 그리고 원래는 약한 벌들을 이렇게 2매나 3매로 해놓으면 안 되고 1매로 축소를 해야죠. 근데 지금은 전기 가온으로 온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1매 정도 이렇게 놨죠. 벌 세력이 굉장히 약합니다. 이 상태에서 화분도 그대로 올려주고요. 다음 주 확인했을 때 과연 사진 찍은 거랑 확인해서 벌이 태어나는지 그리고 애벌레들은 막혀져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안 막히겠죠? 그리고 아마 벌들이 다 파낼 겁니다. 파낼지 아니면 그대로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이 벽 쪽부터 해서 안쪽으로 벌들이 있는 쪽으로는 보온이 유지가 되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보온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전기 가온이 없을 때는 항상 이 끝쪽에다가 격리판이나 또 보온판을 대주게 되는데 지금은 전기 가온을 하기 때문에 보온판은 안 대줬죠. 그래서 이게 좀 온도가 높여지니까 전체적으로 한 25도, 6도 정도는 유지가 이제 되게끔 합니다. 그런데 실질적으로 센서가 25도, 6도라고 하더라도 이 안이 실제로 25도, 6도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일일이 온도계 같은 걸로 체크하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여기도 온도계를 하나 꽂아놔서 온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바로 안쪽에다 대놓으면 온도가 높게 나오겠죠.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장에다가 온도계를 꽂아 놓도록 할게요. 제일 첫 번째 줄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돌멩이 올려놓은 벌통입니다. 일주일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